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외장 플래시를 준비하면은 신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 인기 있는 외장 플래시는 이렇게 헤드가 둥근 외장 플래시겠죠? 그래서 막상 플래시를 준비를 해서 카메라 하수에 꼽고 촬영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안 나오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신세계를 경험할 거라고 했는데 전혀 신세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외장 플래시를 보고 속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외장 플래시가 너무 사용법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차근차근 시리즈로 이런 외장 플래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장 플래시를 가지고 카메라 하수에 꽂고서도 다양한 촬영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카메라 하수에 분리해서 무선 동조로 멋진 야외 촬영이나 실내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콘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외장 플래시를 카메라에 꽂고 어두운 실내에서 인물이나 제품을 촬영할 때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고 동굴처럼 사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색한 사진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세 개의 외장 플래시가 있는데요. 모두 제가 사용하는 외장 플래시입니다. 이 둥근 헤드의 원조격인 프로포토의 A1이라는 외장 플래시가 있고, 이 둥근 헤드 외장 플래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고독스의 V1 제품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니오라고 하는 브랜드의 Z2라고 하는 외장 플래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 니오의 Z2 플래시를 가지고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니오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 니오 제품의 조명을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니오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벤노코리아에서 정식 수입을 하게 돼서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조명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S입니다. 이 조명은 카메라와 달라서요, 카메라에 부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카메라에 분리해서 조명 스탠드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파손이나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AS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AS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쓰다 고장나면 버릴 생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번에 벤노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이 니오 제품은요, 완벽한 AS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요즘 나오는 이런 외장 플래시의 제품은 성능이 다 상향평준화돼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셋 다 광량도 거의 같고요, 기능들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일단 디자인이나 이 사용의 편의성, UI 같은 것을 보고 제품을 결정할 때가 많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큼지막한 LCD와 이 심플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일단 고독스 V1에 비교해서 크기는요, 약간 좀 큰 편이고 헤드 부분은 거의 동일한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모델링 램프가 달려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자, 이 옆부분을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하나로 400컷 이상 풀발광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의 성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는요, M모드와 TTL 모드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밑에 부분에는 싱크 코드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USB C타입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 연결부 옆에 실리콘으로 감싸져 있어서 먼지나 수분의 유입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터치로 카메라에 부착을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쪽 패널입니다. 일단 LCD 창이 굉장히 커서 시원시원하게 보이는데요. 자, 전원을 켜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은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독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한 이 버튼의 배열이나 이 버튼의 UI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했다는 점도 제가 이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 니워의 Z2 외장 플래시를 카메라 하수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 피사체는 이 꽃병입니다. 그리고 어둡게 만들고 뒤에 분위기 등만 켜놓은 상태로 이 화병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외장 플래시 없이 카메라의 M모드만 가지고 촬영을 할 텐데요. 일단 조리개는 F4.0에 ISO는 200에 놓고 촬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배경은 어느 정도 밝기가 화사하게 분위기가 나왔죠. 하지만 이 화병은 전면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역광 상태라 굉장히 어둡게 나왔습니다. 이게 화병이든 인물이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플래시가 없다 하면은 밝게 촬영하기 위해서 노출 보정을 해서 좀 더 밝게 촬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노출 보정을 해서 좀 더 밝게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촬영을 했더니 일단 화병은 밝기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되었는데요. 대신 배경이 너무 밝아져서 사진이 좀 맹해졌죠. 일단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세팅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래시 촬영을 하실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TTL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촬영하면은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배경은 너무 어둡고 어색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시고 사진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분위기 있는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외장 플래시를 꺼놓습니다. 카메라의 모드를 M모드로 바꿔놓습니다. 먼저 촬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조리개 4.0 ISO 200 셔터 스피드가 5분의 1초 정도면은 보기 좋은 배경의 사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촬영을 해보시면요. 배경은 보기 좋지만 이 화병은 검게 나온 사진이 촬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조명 외장 플래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전원을 켜시고 TTL 모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M모드로 바꿔줍니다. M모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광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256 광량 정도면은 충분한 광량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카메라 M모드, 이 외장 플래시도 M모드죠. 수동 모드죠. 자, 그래서 촬영을 하시면은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자, 어떠신가요? 밸런스가 맞는 사진이 나왔죠. 자,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보기 좋은 사진을 플래시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명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빛을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명에 있는 빛 따로, 그 다음 우리가 조명 이외에 앰비언트 빛 따로를 분리를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에 있는 분위기는 카메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밝기는 조명으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그게 합쳐져서 배경도 분위기 좋고 피사체도 밝기가 적당한 사진이 만들어져서 밸런스가 맞는 보기 좋은 사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니워의 Z2 외장 플래시에 대한 사용법과
또 이 외장 플래시를 카메라에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용 동조기가 필요한데요. 전용 동조기 소개와 전용 동조기 사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